디지털 페인팅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컴퓨터가 필요하죠. 게이밍이나 모델링을 하기 위한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있다면 상관없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림만을 그리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컴퓨터 사양이 필요한 걸까요? 그림을 그리기 위한 프로그램 툴은 한정적입니다. 다만 디지털 페인팅을 하다보면 컴퓨터가 버벅거리거나 오류가 생기고는 하죠. 캔버스의 크기를 키우거나 DPI 값을 굉장히 올린다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디지털 페인팅은 선을 그을 때 무수히 많은 도트들이 찍히며 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높은 해상도로 작업을 한다면 그림을 그리는 툴이지라도 생각보다 높은 사양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고사양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할 부품은 CPU와 램이죠. 현세대 기준으로 저사양의 CPU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성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인텔이라면 i3, 라이젠이라면 3300 정도의 CPU라면 충분히 구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CPU의 코어는 작업하는 사람의 머릿수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는 작업자가 처리하는 작업의 양입니다. 예로 들어 4코어 8스레드라고 하면 4명에서 8개의 작업을 처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램은 CPU의 데이터 처리를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비유하자면 데이터가 통과하는 통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자에게 CPU의 코어 개수보다 중요한 것은 스레드와 램인데 램은 용량이 크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데이터가 자동차고 통로가 차선이라고 한다면 램이 많을수록 차선도 많아지기 때문에 교통이 원활해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GB의 램 하나를 꽂아 사용하는 것보다 8GB로 나누어 램 2개를 꽂아 사용하는 게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SSD에 설치해 사용한다면 더욱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SSD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SSD의 용량이 충분하다면 상관없지만 추가로 자료와 작업 파일을 저장하고 프로그램 캐시를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하드디스크가 있다면 좋습니다. 이러면 작업용 컴퓨터는 그래픽카드 없이 실제로 40만원 정도에서 구입이 가능하여 고성능 게임 컴퓨터보다 2배 이상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컴퓨터를 구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들만 구입하는 것이죠. 다만 자신이 그래픽카드를 구입할 생각이 없다면 CPU 자체 내장 그래픽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신이 게임을 좋아하지 않고 순전히 작업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다면 굳이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 없는 것이죠.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컴퓨터를 맞춰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컴퓨터 사양 구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